연애짱 방송. 아니지 아니지. 마이크를 한번 줄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연애짱님. 네. 전에 얘기한 적 있지 않았었나요? 그분 아닌가? 그 방송하신다고 계속. 제 질문의 요지를 모르세요? 연애짱님. 네네. 전에 저랑 마주친 적 없으세요? 있죠 있죠. 언제였죠 그때가?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이요? 오늘 저랑 마주쳤다고요? 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연애짱님. 네. 아 예전에 마주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뭔? 그 저번에 방송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아니 저 지금 토크는 처음 들어왔는데 오늘. 혹시 그 노래하는 코트 그 방송하시는 분 아니세요? 맞는데. 네. 님이랑 저랑 오늘 마주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를 오늘 마주쳤었다고요? 네. 아 진짜 나를 사칭한 사람 있나? 네. 아까. 어? 네. 진짜요? 그 아까 그 뭐였지? 노래하는 코트 방송 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아 뭐라는 거야? 당연한 건데. 연애짱님. 자기 방송하는 분이라고 노래하는 코트 그분이라고 아니, 하셨는데. 거야? 자기가 지금 본 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네. 오늘 있었냐? 못 알아듣겠으면 나가. 아니 한참 예전에 했었던 일도 아니고. 제가 금붕어 새끼라서요. 죄송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방장님.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왜 당황하세요? 방 쳐열지 마세요, 방장님. 방장님. 방을 왜 늘리시지? 방장님. 아니 왜 늘려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방장님 방을 왜 늘려요? 뭐라고요? 방 닫아주세요. 아 말 이렇게 존나 못 알아듣는다. 아니 무슨 이딴 사람이 방송을 한다는 거? 아니 방송 링크를 주세요. 방송 근데 진짜 왜 하세요? 방송 방장님 그 여러분 그 나머지 분들은 좀 짜그러져 계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얼굴 까고 하시는 거죠? 당연히. 아닌데요? 아 야수 뷰라 아니에요? 혹시 어두운 미래 치르카 타는 겁니까? 뷰라 아니에요? 아니 듀란이냐고 묻잖아. 뭐뭐 아, 뭐. 아니 이런 애들도 방송하는데 보통이는 뭐하고 있냐. 뭐 토콘 방송하시는 분 같은데. 근데 몇 살이니? 싸가지가 없네. 10년아. 뭐? 나한테 얘기했냐 너? 뭐야? 싸가지가 없네. 10년아. 뭐? 나한테 얘기했냐 너? 아 우리 연애짱 방송 인지영 번쭉 해버리기만 해도 여박 났구나. 선생님 그러니까 방송하면 어쩔 건데 10년아. 에? 잡아야 돼요. 아 유리 나한테 사는데. 안장님. 네 뭐가요? 시청자 두 배 되는데 거기 형이 좌표 찍어서 두 배 됐잖아요 이제 그럼 감사 드세요. 그러게나 말이다.
뭐라고요? 마일인지? 근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하면서 자기가 욕하면 욕먹으면은 과민 반응하고 고소한다고 그럼? 뭐 이 방에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했나보네? 그러면 방을 여세요. 방을 열라고 대화를 하면 되잖아. 기지개 씨. 어? 방을 열어 그러면. 들어가서 뭐 얘기를 하든지 하게. 나 하나 물어보자. 어? 아니 떳떳하고 자신 있고 그러면은 자기들 할 거라면 되지. 왜 방송 염탐하면서 채팅창에서 따지고 있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 그러면은 고소를 하세요. 예? 저한테 욕 먹었던 뭐 토큰 유저면은 고소를 하시면 돼요. 저를 뭘로 고소할 거예요? 저는 특정성이 있고 그쪽은 특정성이 없어요. 예. 저는 얼굴을 까놓고 노래하는 코트란 닉네임으로 제가 다니잖아요. 근데 그대들은 전부 다 익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공연성은 다 같이 성립이 돼요. 여러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특정성은 성립이 저밖에 안 되잖아요. 응? 법이 그렇습니다. 예. 네. 바보들도 아니고 저거. 그리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작정 쌍욕 깔기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컨텐츠가 될까? 과연 이게 약발방이 계속 유지가 됐을까? 그렇지도 않아. 사실상 방에 들어가서 내가 무작정적으로 쌍욕 받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기다려. 고수장 곧 날아갈 테니까. 에. 왜 떠서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는 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 많이 왜 사는데? 아 은별님. 예. 친구 없어요? 친구 한 명뿐이 없어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예. 목소리 많이 우울하시네. 하루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몇 살인데요? 25살이요. 근데 님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여기는 원래 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내일이 없는 사람들만. 내일이 없는 사람들만이잖아요. 저 내일 아. 네. 아. 님들 전부 다 내일이 없어요. 네, 아 근데 내일이...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네. 이게 진짜 세상은 정말 냉정하게도. 예. 남의 그 개인의 어떤 우울함과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쵸. 예. 남 상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이렇게 좀 호소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이제 내일이 없는 사람들끼리 정모하려고요. 은별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그냥 집에서만 있는데. 취업하러 안 해요? 본인들은? 예. 노래하는 알바 넣어도 바로 그냥 연락이 없어요. 다들 일하시는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예, 계획서예요.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냥 뭐 노가다라도 뛰시는 게 낫나 그 연락이 안 줘요. 은별님. 네. 이응 비음님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바로 말 들으시네. 왜요, 예. 근데? 님들 오늘 뭐 하세요? 아 은별 개새끼야. 니 내 방송 보고 있네. 방송 소리 너한테 나오고 있었던 거네.
와 진짜 못해. 아 머는데요. 와, 이 새끼. 난 누구한테 내 방송 소리 들리나 했더니 방장이었네. 이 빙신 이거. 우울한 척하면서 목소리 그냥 내리깔면서 그렇게 아, 방에서 낚시를 하고 싶었어요? 와. 아니 저는 용순이 저한테서 들리는데요. 저요? 이제 와서 방송 소리 끄면 어쩔 거야. 전 아, 근데 재미없어. 저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뭐 그 고소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딱 입증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고소가 된다 안 된다 코트가 너무했다 응? 아니면 쟤네들이 뭐 그렇다 뭐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냥 이게 고소가 성립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저 9시에 무조건 갑니다. 잠깐만. 오늘 석가탄신일 아닌가요? 맞죠? 아니, 29일로 대체일걸요? 29일 대체야? 네. 어, 오케이. 확인. 아니, 오늘 안 되면 제가 월요일 날 인증하면 되죠. 그러면은 100% 저는 솔직히 진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끝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끝 절벽 끝까지 내몰리고 나서 이게 고소가 되는구나 아 이게 고소장이 나한테 날라오는구나 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고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은 보통은 이제 메일로 날라오죠.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하면서 변명을 뒤지게 늘어나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변명이 뭔지 알아요? 심심해서 할 것도 없어서 뭐 학업에 실패해서 가정환경 불화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진짜 그렇게 와요. 그건 자기 고통이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왜 남을 통해 갖고 그걸 해소하려고 그래. 그게 이유라고 한다니까. 그거 되게 역효과인지 몰라 자기들이. 뭐 감성팔이 하려고 하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당하는 입장에서 더 열받아. 왜 씨발 네 우울증을 나한테 풀어 이런 거거든. 벌금이 이제 뭐 초범면은 뭐 60 정도 나가죠. 예. 근데 그 60도 좀 스트레스 받죠. 6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로 일단 경찰서에 불려간다는 것 자체가 맞죠. 수사관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존나게 현타오는 일이고 예.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게 해줄게. 딱 기다려. 아까 딱 그 세, 딱 그 네 명 지금 작전회의 하고 있잖아. 보이죠? 김승민, 오렌지, 이모티콘, 기지개. 네 명 지금 방송 보면서 이 세 명은 야 괜찮을 거야. 한 번도 그런 사례 없어. 야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야 우리 뭐 게임 할까? 뭐 할까? 그러면서 괜히 이 민망한 상황을 돌리려고 자기들끼리 오만 노력을 할 거야. 근데 방장은 지금 계속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 내가 진짜 고소할지 안 할지. 근데 어떡하지? 나 진짜 아는데. 아까 그 고소장 그대로 될 거예요. 남자애가 욕한 여자애 토닥여주고 있음 키읔 키읔 키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뭐 도움될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감당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님? 네네 반갑습니다. 혹시 인스타 하시나요? 아 인스타 지금 가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인스타 안 하세요? 아 예 아직까지 인스타 해본 적은 없는데 아시면은 예 참가하실 수가 없는데 아이 방에요? 네. 아 저는 뭐 아이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그 좀 그 인스타를 안 해도 네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져 있으니까 누가요? 누군데요? 아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수예요? 아 뭐 가수이자 유튜버이자 뭐 인터넷 방송 이제 뭐 진행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위치 스트리머예요? 트위치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랑 뭐 아프리카 TV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게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그 동의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동의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송출이 되잖아요 지금 방송에. 네네. 어 이게 뭐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아 그래요? 배그 하다가 음성 채팅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목소리 들렸다고 그 사람이 송출하지 말라고 할 권한이 있을까요? 어 그런가요? 예예예. 예, 예. 어. 그럼 여쭤본 거예요 궁금해서. 예예예. 예, 예. 네. 초상권 같은 거 있으세요 방장님? 아니요 아니요. 예. 돼지 새끼. 이렇게 싸하죠. 혹시 이름이 성이 키고 이, 성함이 글락님이에요? 아니요 그 키글락이라는 래퍼 있거든요. 아. 네. 동의 없이 그렇게 토크온에서 이렇게 키글락이라는 닉네임 써도 돼요? 허락 받으셨어요? 받으셨냐고요? 아니 뭐 저랑 싸우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저도. 어... 동의 받았어요? 키글락... 키글락님한테? 네, 글락이한테 동의 받았어요. 아 좋다고 했네. 본인은 그럼 코트한테 그 동의 받으셨어요? 재미없어. 아까 우울증방 병신 그 새끼들이랑 같이 그 어울려 다닌 새끼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닥쳐. 재미없어. 나가세요. 재미없으시면. 싫어요. 강퇴를 할게요. 해 병신아. 아까 그 방에 있던 새끼야. 아, 피곤 걸렸네. 그 아까 그 고소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 얘기하나 봐. 나 지금 쪽지로 계속 오는데 아니 진짜 뭐 할 말이 있으면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할 의사가 있으면 나 방송 종료가 6시거든요. 6시 전까지 방 열어놓으시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계속 쪽지 보내요. 예. 우울증 방 애들 괜히 해서 괜찮은 척 지랄하는 중. 지금 다 와요, 지금 저한테. 상황에 대해서. 예?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뭐. 방종 이따 하기 전에 최후 변론 듣겠습니다. 예. 다 알죠. 자 일단은. 아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네. 저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코트님 기분 업하시길.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신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대로 따라해봤어요. 절 따라하신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따라 음침한 새끼들밖에 토크온에 없지. 존나 음흉하네. 노래 어. 행복하게 개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뭐 기분 나쁜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노가다 김에 초대 좀 초대 오케이 쓰러 갈게요. 어 왜유 왜유 왜 불러유 응? 예 방장님 빼고 다른 분들 다 내려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는 게 애초에 저희 아 그거... 승민님 소리 끌게요. 예. 정신 못 차리셨네. 어, 또 내리네. 뭘 말해? 아. 미친 척하네. 맞아, 일말에 그것도 없어. 나 진짜 거짓말 무조건 한다. 혹시라도 나한테 뭐 메일이든지 뭐든지 일절 보내지 마. 나중에 상황 파악하고 나서. 나 그거 방송에 공개해버릴 거니까. 아, 나 진짜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저, 끝까지 갑니다. 근데 강퇴 당한 거야. 아니 술 먹방 하는데 말고 갈 방이 없네. 확실히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반갑습니다. 아니야. 아 반말 말이구나. 반갑다. 아, 아까 걔는 안녕. 어 안녕 반갑다. 어, 안녕. 응 안녕. 어, 안녕 밥 먹었어? 둘이 통화해. 이 시간에 밥 먹을 시간 아니지 않니? 아니야. 너는 이 시간에 밥 먹나 보네. 밥 아, 많이 나... 먹어. 아 말 끊지 마. 뭐 말을 끊지? 열심히 얼마나 밥 많이 먹어라. 아 어 안녕. MBTI가 뭐야? 나 ISTP. 어. 해놓는. 밥 새로 해야 마이크 좀 줄여줄래? 너가 줄여야 돼. 아 지금. 야 뭐야. 어 아 나 이거 마이크가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너가 줄일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남한테 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 방어 기제야. 나 이거 제일 작은 거야. 너 그거 병이야. 왜 또 말을 그렇게? 동네에 쓰레기가 많은데 그거 쓰레기가 많으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야, 너 오기 전에 그 얘기 세 번 넘게 했어. 다른 어. 사람들도 소리가 야, 클 건데 그냥 참고 말해.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급발진이야? 급발진이 코트야. 아니라 소리가 크다. 진정해. 소리가 크다. 마이크 좀 줄여라. 어? 코트가 좀 참아. 아니 이게 제일 줄여놓은 거라니까. 아, 네가 잘 나가면 되지니까 그래, 좀 참자. 좀 참자. 아니 좀 마이크를 줄이라고 하는 게 참으라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이야? 아니야 내가 니네 야, 알았어 넌 소리 끄 알았어 소리 끄게 그러면 아 어, 소통 그냥. 안 하면 되지 오케이 알겠어 그 알량한 자존심이 참 대단하다 아이고 우리 예비 신부 보등이 어서 와 코트 담배 보등이 어서 왔나 어 나? 응 아니 나 너랑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뭘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어? 야, 이 방 안에 니네끼리 이렇게 미리 있었던 거 알겠어. 근데 그게 유착 관계가 아, 돼서는 안 되지.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왔어. 지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 친구 마이크 크잖니? 니네 다 느끼고 있잖니? 근데 남이 줄이는 게 맞을까? 본인이 스스로 세팅을 바꾸는 게 맞을까? 이렇게 잘못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마저도 니네는 헷갈리니? 나이들 쳐먹고 다들 왜 그러니, 얘들아? 알았어. 알겠어. 나 그럼 밥 새로 해. 다시 소리 크게. 들었지? 너 마이크 좀 줄여라. 밥 새로 해야. 이게 제일 줄여놓은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 아 근데 얘기하다 보면 또 커져. 아니 괜찮아. 어.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네가 일부러 발전. 계속 더 커지게 얘기하고 있네 너가 지금.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니? 밥 새로 해야? 너 마이크 소리 조금 볼륨 줄여주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일이야? 어? 밥 새로 해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마이크 소리 좀 줄여달라는 거였지. 내가 뭐 너한테 뭘 해달래? 다른 거 얘기한 적 없잖아. 줄이면 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왜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심술 나갖고 주말에 너 친구 없어? 그러지 마. 밥새로해야.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아이 정말. 아 그래 미안해. 친구 없어라는 얘기 했던 건 내가 좀 취소할게. 근데 뭐 없어 보이긴 해요. 어 그래. 없을 수도 있지. 아. 웃기다. 근데 옆에서 없을 수도 있죠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게 더 뭔가 약간 밥새로해라는 친구한테 좀 더 자존심을 조금 아사가는 그런 알았어, 행동인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가 친구 없다 그래서 밥새로해야 소리 줄이라고 아니야. 했잖아. 아니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줄이라고 밥새로해야. 씨 강태하네. 강태하면 안 돼. 아이 강태를 해버리네. 시키고 가면 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 시원하네. 나 여기 강태당, 여기 강태당, 여기 강태당 있어. 거기다가 여기도 강태당 했어. 여기도 강태당하고 지금 여기 뜨는 방 인원 좀 있는 방들은 싹 다 강퇴당했어. 아 근데 방송에 송출되는 게 싫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기도 해. 어. 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어. 그게 맞지. 롤 안 하신다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롤티 어디세요? 아, 저 롤은 저는 롤을 안 하는데. 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롤을. 예, 네, 롤이라는 게임이 예전에는 되게 이제 좀 약간 범국민적인 어떤 그런 인기를 얻는 게임으로 제가 인식이 됐었는데 어느 네. 순간부터 롤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 결여되고 결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잘 못 하고 저도 인정해요. 성격도 이상하고 좀 음흉하고 음침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난 그 게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게임을 그렇게 만든 거지. 사람의 문제 아니겠어요? 제 말 안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네. 네. 님도 롤 안 하시, 님 롤 안 하신다 했죠. 근데 누가 이 방에서 처음부터 뭐 롤 얘기 꺼냈어요? 아 뭐야, 콜트님. 예예. 예. 님 진짜 콜트예요? 예. 그 아침 뭐 방송하고 계세요? 네. 아이고 고생하시죠. 네. 고생하십니다. 네, 이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요. 아니 가실라는 줄 알고 고생하십시오 하고 이제 가시는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뭐 뭐야 사람 겁나 많이 왔네. 나 태상 코트 들어왔어. 코트. 코트님 들어왔어라고 존칭해 주시죠. 이런 씨발 강태하네. 이방 강태당했었고 이방 강태당했었고. 이방 강퇴였다가 이방 방금 강퇴당했고 술 먹방 안 들어가고 이방 강퇴당했고 이방 강퇴 안 당했어. 들어가 보자. 하라고 씨발놈아 바꿔라 빨리. 아 욕을 하세요 왜? 제가 경상도 원래 시디니 욕하지 마세요. 마이크 줄이시고요. 저 새끼 경상도 안 살면서 시디니 시디니 마이크 줄이시라고요. 됐어요? 네네네.
나이스. 아니, 아니 저 방장 저 방장 씨발 새끼가 막 CD님 욕하지 마시라고요. 예.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시고 이렇게 남한테 그렇게 육두문자를 쓰세요? 제 방금 저한테 패드립 날려가지고요. 누가요? 방장이요. 방장이요? 예.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사냐고 물어봤거든요. 다른 분들 방장이 CD님한테 패드립 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CD님 아, 왜 거짓말 치세요? 아니 했어요. 안 했다잖아요 방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다잖아요. 그리고 방장이 패드립 치고 그랬으면 지금 님이랑 계속 핑퐁이 됐겠죠. 아니 제 근데 김에 산다 하고 했어요 정말 패드립을. 아니 방장님 들은 네. 사람이 없는데 방장님 했어요, 지금 했어요. 계시네 대답하시네 경상도님. 네. CD라는 사람한테 패드립 하셨나요? 아니요 아, 엄마까지만 하고 안 했어요. 엄마라고 한다는 거는 유사 패드립인데. 맞죠. 근데 경상도님 예. 왜 남의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저 병신 새끼가 갑자기 제가 지금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네. 이사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개지랄을 카대. 경상도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했는데. 예. 네. 이름이 경상도 지역의 어떤 그 특색이라든지 지역의 소속감을 버리고 다른 타 지역으로 도망갔다. 예, 네, 그렇죠. 노선을 변경한 뱀새끼다. 뭐 이런 네, 느낌으로 그쵸. 욕을 했다라는 건가요? 예, 네, 근데 바로 CD님 예.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예. 네가 예. 경상도를 대표하냐 이 병신 개새끼야? 근데 족 같은 새끼가 씨발 뭐 경상도 살다가 딴 데 이사 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저거 김에 산다 하길래 네가 뭐 씨발 뭐 영구 이사라도 불러줬냐 이 개자식아? 근데 어? 포텐도 욕하지 네가 지역을 대표하냐고 이 씨발아. 씨발 개같으냐 방장아. 어? 방장 씨발 중국 바퀴벌레 새끼야. 야 후레퍼로 내가 지금 불러 개새끼야. 야 CD야. 야 너 왜 경상도 살다가 타 지역 이사 갔다고 네가 뭔데 거기다 욕짓거리 하냐? 아니야 야, 무슨 뭐 경상도가 뭐 소남 향우예요 아니면 뭐 해병대요 뭐요? 전마가 경상도에서 태어났을 수는 있지만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 아니요? 아니 이사해서 뭐라 한 게 아니라 그 말 하고 나서 바로 욕을 날렸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빨리나. 설명해봐. 예.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봐.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을 만들어놨는데 저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디 사냐 물어보대. 네. 이제 서울로 아 이제 원래 김해 살았다 했어요. 네. 김해 살았다 했는데 갑자기 김해? 난 창원인데 이지랄까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마창진 뭐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근데 저 김해는 찌끄레기예요. 찌끄레기요? 그러면요. 존나 좋은 동네예요. 내가 볼 때는 니도 찌끄레기 같은 경우. 근데 기본적으로 사투리 쓰는 애들 왜 이렇게 천박하죠? 그러니까 그게 심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특유의 이제 경상도 특유의 바이브라고 할까요? 예.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투를 조금 더 예, 막 톤을 올려가지고 막 밥 한 끼 하자 막 뭐 국밥 한 끼 할래 막 그 새끼 뭐라 카모 막 한다 할래 이지랄하면서 약간 거의 뭐 사무라이 같아요. 일본 영화 보면은 예전에 막 그 물론 무성 영화들 보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 네. 나가나나나나나저야 이렇게 하면 약간 비슷하게 뭐라카노 개새끼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의 사무라이 느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좀 일종의 그냥 가오가 몸째 좀 지배를 했다. 가오가 아니야 그냥 사투리가 좀 세서. 아니 그냥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사투리 그러니까요. 나는 왜 그 경상도 사시는 분들 특유의 사투리를 막 더 심하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남성성을 그런 식으로 표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럼 CD님 그 표준말 한번 써주시면 안 될까요? 내는 이게 표준인데. 어? 표준어를 아니, 굳이 그래. 구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CD님이 욕하시는 방식이 예. 너무 천박하다는 거죠. 예. 근데 방장아 패드립부터 빨리 대가리 받고 사과해. 엄마까지 했잖아. 그 방장이 패드립 한 거는 참 쌍스럽게 그지없는 짓이죠. 방장아 대가리 받고 사과하라고 씨발놈아. 진짜 근데 엄마만 이렇게 해도 패드립인가요? 그러니까 엄마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 했나요?
그러니까 방 그러니까 말 안 아니 엄마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 의도가 뻔히 불순이 보이는 건데 엄마라고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얘기 없었으니까 상관없음. 뭐 합니까? 아니 엄마 이게 뭡니까? 등장 씨발은 아마 주어를 뺐다 그래서 그게 니도, 듣는 사람으로 그럼 기분 나쁜 것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단, 아니죠. 김장님? 이제 주먹을 휘두르기 직전인 거죠. 주먹을 휘두르진 않았잖아요. 찐따님 아가리 쌉쌉 치세요. 병신 새끼야. 신호등 밑에서 대가리 먹고 잘자날래. 아, 욕을 하세요. 주먹을 내지르진 않았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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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찐따님은 역으로 찐따 엄마 이러면 기분 어때요? 어, 아직 역으로 당해봐요. 어때요? 만수무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엄마 엄마 만수무강 이해하면 좋아요? 그쵸. 엄마 만수무강 하고 싶죠. 불로장생하고 찐엄만 찐엄마 찐따 엄마 만수무강의 줄임말이 찐엄만이에요. 찐따야 찐엄만 찐따 아빠 오래오래 살아.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싫죠? 거 봐요. 편을 들 걸 편을 들어야죠. 아 그치 막 미친 거가 방장 누구요? 아니 시디님 네. 그만해라 이 개새끼야. 예. 아, 네, 근데 방금 저 새끼한테 일단은 사과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뭔 사과? 아니 사과하기 싫어. 안 해. 사과 안 할 거야. 그만해. 네. 그만하라고 새끼야. 어? 아 그만하라고. 그런 태도로 나오시면 사과하고 싶다고도 안 하고 싶겠어요 시디님. 시디님 친구 어쩌 계속 징징거리면서 뭐 사과를 왜 이렇게 호소하듯이 받아내려 그래. 상대방이 사과 안 할 것 같으면 너도 똑같이 근데 그냥 근데 왜 또 씨발놈들 하면... 게임을 또 내한테 갖다 대노. 시디 엄마 창녀. 어? 어 야 저거 저 새끼 또아이 씨발. 와 요 아까 닉네임 요우트였는데? 요우트. 어 요우트님이 요가하셨는데요. 경상도님. 예. 강퇴 안 해요? 아 지금 했어요. 예 네, 했네. 아 깜짝 놀랐네. 네. 눈이 좀 침침해갖고. 그래도 너 보호해준 거야 시디야. 고마워. 그래 이제 이 정도면 풀릴 수 있지? 근데 저 새끼한테 직접 들어야 돼. 안 되겠다. 넌 진짜 아니, 저... 나쁜 새끼다. 뭘 계속 저게 사과를 하는 거야? 시발놈아. 왜 내가 왜 사과를 하는데 시발놈아. 저게 적은 시발 새끼야. 있을 시계로 누가 다 뽑아볼라마. 아. 강태. 아, 저 병신이 저 기분이 좀 맞아봐나. 빨리빨리 좀 처리하자. 적의 적은 친구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적의 적을 어? 그래도 강퇴해줬잖아. 근데 거기다가 굳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방정아 너한테 패대해친 놈 자체를 강퇴해준 것만으로도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빚을 갚은 건데? 맞아? 맞지? 아니 다 봐줄게. 저 같은 년아 나 저거 욕을 왜 하는지 말하라마. 조그든 년아는 뭐야? 예, 시디님 몇 살이라고? 25이요 나이 존나 많네요. 니는요? 저 21인데요 21아요? 예. 말라 비틀어졌네 그냥. 예, 멸치 뺐다고 해요. 뭐 그 볼태왕 낀 병신이야? 뭐라는 거야 미친 새끼야 이거. 볼태왕 낀 병신년이냐고. 닥쳐 이 허성태 따라하는 시박 새끼야. 허성태가 누군데? 그만해 이 개새끼야. 듣기 싫어. 허성태라는 느낌 있다. 그래 아니, 허성태 따라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뭐 허성태가 누구야? 카지노 존나 많네. 카지노 허성태 존나 따라하는 거네. 허성태 모른다네. 알면서 모른 척하네. 모른다 씨발려나 그런 거. 게임이 창년. 아? 어? 어? 다른 새끼 강태했다. 근데 시디야. 어? 행실 얼마나 이상하게 하다면서 오늘 그 얘기를 두 번이나 들었어. 아, 세 번까지 들었어. 아까 방장한테. 시디야. 비 떨어진다. 아, 근데 시디야 진짜 듣기 싫다. 어? 너 꺼져라, 이 방에서. 왜? 듣기 싫어. 페데리 이 방에서 세 번 먹었다고. 어쩌라고. 페데리 이 방에서 세 번 먹었다고. 아니, 듣기 싫다고. 시끄러워,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목소리 존나 듣기 좋다. 페데리 먹을지? 니는 씨발려나. 욕 좀 그만해라 시디야. 저 새끼 또 시디 나가면 재미없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재미없다 임마. 재미있다 임마. 아, 야 너희들은 내일이 없냐? 시디야. 어? 왜 모두한테 광역어그로 쓰니? 아니 그냥 이 시간에 원래 자야 되는데 임마들 안 자니까 그냥. 남들이 잘 시간에 깨있는 사람들 다 비하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시디야, 너도 이 시간에 깨 있잖아. 나 방금 자다 일어났어. 어쨌건 이 시간에 깨 있잖아, 이 개버러지 새끼야. 그럼 니도 병신이네. 응. 그래. 그럼 할 말 없네. 뭐. 나 라이프, 나 라이터 좀 줘봐. 라이터 좀. 아이고, 나도. 나도 라이터 줘. 아니, 마 반장아. 어. 다시 김에 온나니. 뭐 해줄 건데? 밥 한 끼 하자.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국밥 먹으러 내가 둘이 친해진 거야 다시? 어. 하해 한 거야? 하해는 아니고 저 새끼 그냥 얼굴 맞대고 페드랄 할 수 있는 전파야지. 야, 아, 마창진이 그래? 마산, 창원, 진해구나. 예. 스무스님. 김해요. 스무스님. 아 네네네. 채팅소리 아, 존나 듣기 싫어요. 아네 아, 죄송합니다. 스무스님 아, 꺼지세요. 나가요. 나가주세요. 시바 뭐 다이소 5천원짜리 헤드셋 끼고 왔나. 아 지금은 좀 괜찮나요? 아 나가. 나가. 아. 시끄러워. 비용신. 시디야. 에? 근데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지 왜 예의는 그따위야. 어? 맞잖아. 너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한테 막 대충 그럼 막 그럼 니도 스무스한테 뭐라 하면 됐지. 나는 시끄럽다고 얘기한 것 뿐이었는데? 그럼 시끄럽게 들어. 너는 거기다가 욕했잖아. 막 씨발 막 다이소 11,000살 맞겠어 나 이스라엘 했잖아. 뭐라 한 거야? 나도 니 편 들어줬잖아. 니 편 내 편이 어딨냐? 분별력이 있어야지 사람이. 건방진 새끼야. 어디다 아무데나 대놓고 욕짓거리야. 씨발 얼굴 안 보니까 막 웃음냐? 너 뒤질래 진짜로? 아니 어디 살고 싶은데. 아 이 새끼가 니 왜 이렇게 세냐? 센 게 아니라 이 새끼야, 너가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 내가 처음에 저... 니랑 방장이랑 트러블 있었던 거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줬지. 어 그러면은 계속 그런 태도로 나가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방에 있는 방장 오는... 또 뒷말로 씨발 또 패드립 날리는데. 제가요? 쪽지로 패드립 날리는데. 제가요? 그럼 니 집 병신아. 그럼 또 눈대 개새끼야. 경상도로 쪽지로 패드려 왔구만. 아 근데 좀... 아 근데 쉬웠다. 진짜 코트인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저... 확실한 코트대 병신아. 나가 이 개새끼야. 강타 좀 해주세요 방장님. 아 누구예요? 달려. 아 오케이. 양우씨 아 방장 씨발 새끼 끝까지 쪽지로 패드립 치는 개새끼. 시디야. 어? 그게 방장이 했다라는 증거 있어? 닉네임만 똑같으면 방금 했다고 그 똑같은... 했잖아 방장이. 방장아 너가 했어? 아 욕을 너가 패라 씨발. 욕을 너무 하길래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래? 네. 시디야 욕이랑 패드립이랑 씨발. 시디야 어? 쪽지로 받았으면 쪽지로 해결해. 방에 있는 사람들 더 거슬리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미안해. 어? 씨발 놈아. 뭐? 욕은 자꾸 하지 마시고 가오 지키는 거잖아. 넘어가줘. 시디야 어? 너 뒤지고 싶냐? 왜 그런? 어? 왜? 시바 얼굴 안 보이니까 막 만만하지? 못 잡을 왜? 것 같냐 내가? 어? 왜? 말해봐. 니키 몇인데? 아 근데 CD가 진짜 강약강이 진짜 심하네. 근데 저 새끼 존나 말 존나 잘하는데 저 새끼 저거 시발놈이 저거 CD야. 왜? 욕을 잘하는 게 욕 많이 한다고 말 잘하는 거 아니야. 어? 어. 근데 패드립 치는 새끼한테는 욕을 해도 돼. 누가 담배 피나? 그래. 니 담배 피나? 뭐라 너? 야. 방해 반갑습니다. 니 뭐 휘발이가 없노? 아 이 새끼는 말끝마다 욕짓거리네. 아니 휘발이가 없다는 게 이게 뭐가 욕인데? 이 새끼는이라고 했잖아. 시디야. 어? 너 예의 안 지키면 진짜 혼난다잉. 알겠어. 알겠어? 뭐 알겠어로 또 퇴치장도 좀만은. 아 소리 왜 이렇게 지르는 거야? 목소리가 큰 거다. 방에 담배 하나 피겠습니다. 방 나가라니 너 그냥. 재미없다 이 방 이제. 왜? 나가지 마라. 가야겠다. 가지 마라고. 싫어 이 씨발놈아. 가지 마라 캣다. 싫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아 왔다. 아 됐다. 싫다. 뭘 대 씨발. 싫다 개자스가. 시원하다 씨발. 나가지 마. 싫다 개자스가. 근데 니 키 몇이야? 181. 181? 어 크네? 오 크네? 내 175.
님 맞을래? 오, 나 몸무게. 근데 원래 110을 120. 빼야 정상체 중이네. 110을 빼야. 야 몸무게가 120? 175에 어. 120 말이잖아. 말이 안 되나 뭐. 존나 뚱뚱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뚱뚱하지 마. 사랑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다 씨발 사랑합니다 대다 까노 씨발놈들아. 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면 인사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우리가 뭐 빨았냐? 여왕벌 취급했어? 근데 방금 왜 니 혼자 방에 들어온 사람한테 질투하고 괜히 적대시해? 미두... 그 혹시 마이크 조금만 줄으시면 안 돼요? 마이크 줄이라잖아 시디야. 아니 야 근데 너희들은 왜 민욱이랑 조용 얘한테는 인사 조용해라 시디야. 조용 마이크 줄여. 시디 내보내. 사랑합니다 님 몇 살이세요? 저 26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부합도 안 보인다. 그건 사실이다 시발놈아. 사랑합니다 님 어디 사세요? 네? 아 저 서울. 어, 저 서울 사는데. 깜네. 아니 막 자. 시디님. 예. 근데 저 시디님 왜 자꾸 열폭을. 아 근데 시디님. 예. 좀 닥쳐주세요. 확실히 왜요? 태안남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도태안남이란 얘기 들었어. 시디야. 아 네? 너 보고 도태안남이래. 혓바닥 잘린 씨발 장인 새끼야. 와 장인 비하하네. 강태 아니 방장아 이건 강태 사유 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사회적 약자 비하했잖아. 잠깐 그럼 CD에 한번 변명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에바다. 아 진짜 에바야? 아 강태하자. CD야 다시... 꺼져라. 꺼져. 아 좋다. 어디서 장인 비하를 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랑합니다니. 네네.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가 없어도 이제 님은 안 만날 것 같긴 한데. 사랑합니다 님. 네. 근데 잠시만요 님들아. 네? 사랑합니다 님. 아 네네. 전에 우울증 방에 있었던 그 사람 첩자죠? 근데 이 방에 왜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아 우울증 방에 있던 거 맞는데 거기 씨발 단물 다 빠져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아, 막... 게임밖에 안 하던데 네. 들어갔는데 지들끼리.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사랑합니다님. 아까 우울증 방에 있었던 그 첩자라고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아, 뭐 아는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근데 같이 아는 사람이란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회유를 안 하셨네요, 그냥. 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 말해달라 뭐 못 말했냐고 말해달라니까 그냥 뭐 존나 얼버무리던데. 아 그래요? 고소하신다고 했다면서요? 네. 아까 방에서 방금 봤다고 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왜 갑자기 모르는. 마 니 왜 내 강퇴하냐? 와 아이디가 야 근데 야 이 정도 열정이면은 봐주자. 야 소리 줄여봐 시끄러워. 아니 난 사랑합니다 소리 끌게요.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욕했다고 급파버리라. 근데 여기 와서 아닌 척하는 거야? 아니 마 역겹네. 내가 티하냐고 방장아. 방에 나랑 같이 있었어 아까. 어. 들어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 방송 보고 있어요. 느낌이 쎄하네 그치? 같이 그거... 욕해놓고 이제 와서 아닌 척하고. 아니 마 방장아 대답해라. 역겹다. 계속 욕하면서. 제가 역겹네. 뭐라고 욕을 했나요 사랑이님. 아니 비웃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기하는 게 티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형한테 욕했어요. 아 아까 나한테 욕했어 저 사람이? 뭐라고? 네. 이 새끼라고 했어요. 이 새끼라고 그랬어? 네. 아 같은 방에 있었어요 제가. 아 진짜로? 네. 근데 이 방 와서 아닌 척 하는 거죠? 이번 말고 진짜 역겹네. 아니고 아니 뭐 제가 그러면 코트님을 딱히 이렇게 콕 집어서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새끼 뭐 어치고 저치고 이렇게 말한 건데 그게 뭐 콕 집어서 문제... 얘기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아 넌 닥쳐 이 경상기현 씨발 새끼야. 오오 센데 운색 드러냈죠 지금? 시희가 어? 어 자리 다시 마이크 킬게. 네가 욕하는 건 나 인정할게 이제.
사랑합니다. 야. 뭐야 뭐야. 왜 개를 풀어놔요? 후라이팬으로 대가리 찍어줄까? 아니 찌개차로 씨발라면 대가리 돌려줄까? 찌개차로? 씨발라면? 마이크 찍히겠다 새끼야 좀 적당히 좀 해. 누가 씨발라면 이 수식이 너무 불러. 밤새리 불러 씨발놈이야. 아니 근데 여자한테 씨발놈이라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근데 저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다 병신아. 방금 내가 지금부터 명칭을 욕하고 있어. 아니 지희가 지금 내가 방금 욕하고 있었네. 누구나 아, 물어보고 있네. 그 사람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네. 야 경상도에서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니야. 어? 근데 다만 네가 경상도를 경상도 드림이 왜 나와? 지역비하를 한다고? 아, 닥치세요님은 아니 아니 닥치세요라뇨 지역비하를 왜 해요? 저 사람을 저 사람대로 그냥 욕을 하면 따면 되지. 그냥 저 사람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왜 욕을 하세요? 마 닉네임 사랑합니다 하면 외쳐라 씨발라마. 마 창원 사랑합니다 하면 외쳐라 개같은년아. 지역비하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니 값을 뭐나 너 병신 같은 년이. 아, 근데 듣기가 당신이 경상도에서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경상디언이라는 말 자체도 그 경상도 사람들 비하하는 말인데 수준이 진짜 떨어지네. 아까 그 방에 있었던 사람 친구라 그런가 봐.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똑같네. 왜 또 입 닫아줬냐? 마치 싸잡아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야. 아니 자기가 먼저 경상도 사람들 싸잡아서 욕해놓고 안 그런 척하는 게 너무 역겹네. 아니면 톡주간에 왼쪽으로 빠줄까? 님도 경상디언이세요? 아 이 새끼들 진짜 뭐라나 병신이 무슨 말에 대답을 해라 개같은 년아. 무슨 씨 학교에서 선생님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나 너 미친년이. 대답은 해야죠. 대답을 해라. 대답은 해야지. 시발로만 대답은 해야지. 뭐라 했는데. 아, 근데 마이크 좀 줄여라. 뭐라 했는데. 이게 진짜 사랑합니다라는 사람이 진짜 역겨운 게 뭐냐면 아까 지가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웃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역할을 했었거든. 근데 막상 자기가 이 타겟이 되니까 억울해하는 게 존나 어이없다.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사랑합니다니. 억울해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왜 저기 경상도 이 목소리가 그냥 얘기해. 억울해 보인다. 인생이 씨발라마. 씨가 너는 좀 가정폭력 되게 많이 당한 거 같아. 갑자기 아, 가정폭력도 패드립 아니야? 아니, 그렇지. 이건 좀 아닌데. 이건 패드립 아닌가? 아 이 새끼 물 존나 탔냐. 니도 혓바닥 동그랗게 풀어져 있어? 간접적 아니 콧구멍에 니도 피어싱 해놨어? 온갖 비하를 다 하네. 와. 아니 뭐 인터넷이 뭐 자기를 지켜주는 뭐 대단한 그런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나? 자기 비하는 안 하나요? 사랑합니다니 왜 경상도 사람들 네. 비하해요?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사투리 자체. 이 목소리도 듣기 거북하라고. 아 좀 닥치자 왜 그래. 내가 내 입으로 떠들겠다는데 네가 뭔데 씨발로 마그리 닥쳐놔 너. 그러니까 씨가 최소한의 표준어를 쓰. 최소한이 아니라 씨발로 막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고. 내가 나한테 뭘 물었는데. 아까부터 지 할 말만 한다 씨발놈이. 뭐 경상도 이지라 뺑하고 이거. 야 근데 그 친구 아까 뭐 아까 다 데리고 와봐라 개새끼야. 진짜 추적스럽다. 아까 그 우울증 방에 있던 애 그 친구래요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온 네, 이 방에 와가지고 쫓아 들어와가지고 괜히 지금 저 뭐야 한번 상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닌 척하면서 이제 가면서 싹 들어와가지고 저런 지인들이 제일 쓰레기들 아니에요. 자기 일 아니니까 저 방에서는 위로해주고 야 무슨 일 있었는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저번에 나한테 욕하고 있는데 뭐 죄송합니다 엄마. 아니 왜 자꾸 신발 대가리를 삐대. 그냥 가만히 슉닥 치고 대가리를 있으면 되죠? 대가리를 삐댄데 뭔 대가리 소리야. 대가리 삐대는 어디 어, 무슨 나라 오는 거 씨발 뭐 베트남 새끼가. 니는 씨발라마 뭐 베트남 바퀴벌레 새끼가. 씨발라마 아까 뭐 대가리 말로 삐뚤어쳤다 이제라나. 삐댄다가 뭔 말이야. 전에도 저 말 쓰던 이상한 여자 한 명 있었는데 씨다 씨. 아, 에픽킬러로 저 씨발 뿌리부 지지 몰라 씨발놈이요. 그냥 씨발 의자 밑에 쳐 기어 들어가 있지. 씨발 내 컴퓨터 쳐 키고 있노 말까라고 개새끼가. 1절 안 해. 1절이 아니네 씨발놈아. 너도 이제 소재 다 떨어졌잖아. 지희가 이제 그만. 욕실이 다 뜯어 처맞고 나서 개새끼가 눈뒤 반뒤 씨발 다 됐다. 아 존나 웃기네. 미쳤다 진짜.
왜 입 안 하냐? 아까 뭐 우울증 그만 그 새끼 데리고 와봐라고 병신아 네가 친구 임마. 거기서도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이 새끼도 마음당했나? 아 삐대다란 말이 내가 검색해보면 삐댄다. 삐댄다가 전라도 사투리인데? 아 그래서 경상도 아 진짜 아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버리네. 에이. 마, 니 조금 이따 출근 아이가 시티 타고 배달해야지 개새끼야. 짜장면 우리 형 하면서 어? 아하. 내가 거기서 플러스 1000원 더 줄게 임마. 대답해라. 왜? 대답 안 하지? 말해. 뭘 또 말해 씨. 몇 번이나 참 말하노. 사랑합니다니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삐댄다라는 말이 저기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아니 무슨 아, 왜 한숨 쉬세요? 병신이 씨발 전라도 사투리라고. 그건 모르겠고. 뭘 왜 몰라? 본인이 쓰는 말을 왜 몰라요? 사투리인데 그것도. 본인이 지금 저 사람 사투리 쓴다고 경상도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들 비하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저런 족같은 억양 자체는 없잖아요. 얼마나 네? 듣기 편하나요. 개소리야 병신. 그럼 나가라 개새끼야. 아니 무슨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치르 같은 어두운 미래 개 같은 년이 그냥 나가 뒤집어. 아니 전방에 있는 새끼들 게임하길래 그냥 내일 하루하루 씨발 그냥 일어나고 발걸하고 씨발 하면 컴퓨터 키 갖고 그냥 눈곱 하나 쳐대고 전방에 들끼 진짜 니 같은 씨발 새끼들은 지게자로 눈깔 존나 찔러 치겠어요, 엄마. 아, 내가 욕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안 나가려고 가 쌍방 한번 해보려고. 근데 쌍방이 안 되지. 쌍방 드립이에요, 씨발. 아니 근데 여러분, 그 쌍방은 안 되는 게 사랑한다라는 사람 자체는 이제 그 특정성이 안 돼요. 뭐 공연성은 있겠지만, 예. 끝났. 걔네 근데 합의금 준다고 하던데 돈 많다고. 돈 많다고. 그리고 채팅은 더 봐요. 서로 발뼈던데 마지막에는. 네, 코트님이 합의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닌데 뭐 저야 그냥 저 친구가 그냥 가서 일단 경찰서 간다는 거 자체가 진짜 스트레스 개받아요. 그 아 사람이다야. 합의 안 해주고 범죄 이름 남기면 지금 신호등이 내가 점등에서 빨간불로 바뀌거든. 어? 휴대폰 모르는 사람들 이제 그대로 뛰어 들어가서 죽으면 돼. 뭐라 너? 사람 말 끝까지더라. 덜 배웠나 임마. 아 듣기가 싫어 미안한데. 니 유치원 씨 어디 나왔는데 니? 뭐라고? 유치원 어디 나왔는데? 뭔 유치원 드립이야 갑자기. 병들 유치원. 아 이 새끼 족 같은 드립 어디서 보여? 난 니 얼굴이 더 족같아 씨발놈아. 아니 만 너 그 친구 데리고 와보라고. 뭐 우리 엄마 데리고 와보라고? 아니 너 그 친구 데리고 오라는 거 갑자기 배드름? 너. 아 이 새끼 좀 발음 좀 똑바로 해라. 친구라고 씨발놈아. 맞아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 좀 듣기 싫다. 취 강태준이 단물 다 빠졌네. 강태준 부탁드릴게요. 아 왜? 코티야. 코티야 근데 내 이것만 말해도 너 쓰임 야. 다 당한 거 같다. 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너무 2절 4절까지 해. 아니 코티야. 내 근데 진짜 거짓말 치고 일하면서 이어폰 들으면서 맨날 네 훌륭한 아까 알았어. 아주 끝까지 들어 씨발놈아. 단물 다 빠졌어 그만해. 끝까지 쳐들어라니까. 알았어. 니 왜 갑자기 약해졌냐? 아까 내 욕 존나 하더만. 그래도 저게 적은 뭐다? 친구다. 그렇지. 니 나랑 친구다 임마. 그래 그래. 근데 너희들 다 앉잖아. 남이사 작업 말건 남이사 작업 말건 닥쳐 친구 없는 새끼야. 아니 그럼 물어본다 이거 앉자냐고 씨발놈아. 아니 다 잘 때 되면 알아 자는 거지. 자는 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래. 많은 애들인지 그냥 남의 수면 패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야. 좀 쓸데없는 토크 좀 그만 이끌어. 아 저 새끼 세졌네 씨발로. MC병 걸렸나 병신이. 네가 사랑합니다 패는 건 좋았어. 근데 너무 내절했어. 그만해. 나가. 병신아 나? 듣지 말고 나가라고. 내 나가라고? 나가라는 말이 존나 나가. 왜? 나가 이래버리네. 성인지가 다 했어. 나가라고. 왜? 아, 난 내랑 싸워. 이제 에임 니한테 갖다 대면 되나? 누구? 니 씨발로마. 아 재미없어 나가 이 병신아.
저놈은 씨발 할 말이 없다 저렇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나가래. 아, 재밌나 코드야. 아 웃겼어. 너가 아까 욕하는 거 너무 웃겼다. 네? 어 아까 그게 여자한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한게 존나 웃겨. 아까 씨발 여자한테 보통 야 이년아 미친년아 씨발년아 이러는데 여자한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한게 존나 웃기네. 그 여자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어 저 새끼 여자였나? 약간 니 대답 안 하나? 사랑합니다. 어 뭐라고? 어 니 갑자기 내 니 왜 갑자기 기절돼 있는데? 어 사랑합니다. 이제 꺼지세요 이제 방에서. 에? 치세요 그냥. 꺼져 그냥. 꺼져. 사라져. 꺼지라고 사랑합니다. 우울증 방으로 가세요. 다시 우울증 방으로 다시 꺼져. 걔네들 다시 돌아. 너랑 비슷비슷하고 너랑 수준에 딱 맞는 끼리끼리하고 놀라. 좋아 전부 다 이제 갔다. 네가 그리고 제 3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그 방에서 동조해 줬잖아 쓰레기야. 아니야. 쓰레기야 대답해라. 아 맞다 쓰레기 대답. 맞잖아. 씨발 토크온에 존나 진심. 씨발 분리수고 난되는 장애. 그런 네가 더 장애인 개정신이지.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 저 새끼 베트남이잖아요. 아니 베트남, 베트남 비하하지 마. 베트남 아니 베트남 비하하지 마. 아 이거는 베트남 비하가 아니라 베트남 사랑합니다도 잘 듣고 사랑합니다도 솔직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도 좀 예의는 지켜라. 어? 그래 마. 부모 얘기하지 말고 천류는 건들지 마. 부모 얘기 그리고 사회적 아니, 약자 비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너 방금 네 입에서 장애인 비하했잖아. 하지 말라니까 사랑합니다야. 응? 네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뭘 알아서 하는 부분이야 하지 말라고. 이 알아서 사랑합니다야. 너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장애인이었으면 너 거기다가 장애인 비하할 수 있어? 오호. 저희 엄마랑 어? 아빠가 장애인이 아닌데. 아니니까 장애인 비하해도 되는 거야? 나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던 거야. 피장파장 몰라? 아 갑자기 진지 빨고 그러네. 진지 빠는 게 아니라 토크온은 원래 이런 곳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해놓은 거니? 토크온을 만들 때 토크온 운영자가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새벽 담당하러 왔고. 토크온이 문제가 아니야. 토크온 하는 니네들이 문제인 거지. 사랑합니다. 아 재미없어 씨발 진짜. 아, 진부해. 니 사는 것도 재미없다 임마. 얼굴 빨개져가지고 주먹 부들부들 되면서 그냥 닥치세요. 셀카 찍어줄 거야. 끝까지 인정을 안 하네.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하고 노는 곳이라고? 누가 정한 거야 그거를? 마 어? 방귀가 새벽 담당해. 너희들 뭐 싸우러 왔나? 니가 제일 많이 싸웠잖아. 방장님. 방장아. 아, 예, 예. 아 근데 솔직히 사랑합니다가 여자인 건 맞는데 그래도 장애인 비하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 그치 너무 아니죠. 사랑합니다. 네. 오케이 강퇴 당했네. 나이스. 네. 나이스. 아 제가 뭐 하고 싸워주고. 뭐 하네 니나. 취희가. 어? 너 말을 톤을 좀 낮춰. 더 존나 미워감이야. 쟤한테는 흥분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 딱 그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해라. 그 너도 아까 보니까 베트남 비하했지. 베트남 어 베트남 어. 그리고 너 패드립 또 너 패드립 치고 베트남 비하하고 거기다가 뭐 뭐 있었지 너 아까? 너 장애인 비하했지 너도. 아니야 뭔 아까 전에 그거는 강기 당했을 때고. 근데 그거는 너 그건 너 아니야? 과거에 넌 너 아니야? 난 아니 너가 CD로 들어왔을 때 그 장애인 비하해가지고 강퇴당했던 CD는 너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지금 빨리 신문 세탁했잖아. 신문 세탁을 했잖아가 아니라 지금 사과해. 난 지금 너가 사과했으면 좋겠지. 장애인 단 저 장애인 분들 죄송합니다. 다시는 장애인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분들 죄송합니다. 다시는 장애인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류 다시는 장애인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너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야. 예. 근데 방장아 니도 사과해 그럼. 그만해. 아예 언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과 얘기는 끝났잖아. 근데 사랑합니다 이만 나가니까 뭐 재미가 없노. 이제 에임 누구한테 갖다 대면 되는데. 아 그놈의 에임 에임 병신 써둥충. 이랑 내랑 싸울래. 미안. 같은 경상도 출신으로. 이게 거북이나 봐. 떨리니까 좀. 좀 평화롭게 속보 좀. 알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바로 우울증 방 다시 기어 들어갔대요. 아, 역시 갈 곳은 그곳밖에 없겠지. 와. 아 진짜로 진짜였네. 지가 저렇게 똑같이 당해보면 그래도 학습효과라는 게 있으면 가가지고 뭔가 자식이 자기 자신이 현타가 와야 되는데 저방 다시 들어가고 지들이랑 똑같은 애들이 그냥 같이 논다는 거야. 네 지금 저방 들어가서 욕하고 올까요? 아유 굳이 뭐 가서 또
한다 그래도 너가 그 방에 조리 돌린다 할걸? 방장은 다른 애가 쥐고 있으니까. 걔다 나는 애 한 명만 갖다 내면 된다. 사랑합니다 정말.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 내려가지겠지. 아 근데 애들이 너무 치졸하다 저방 애들. 그냥 합의금 그러니까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세포가 다 터진 애들 뿐이야. 그 60만원 낸다는 게 뭐 대단히 뭐 쿨해 보이는 것처럼 자기 아니. 저기 친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존나 이거 떨릴 텐데. 아니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내 패드립이면 통매음인가요? 통매음. 서로 얘기를 패드립이 아니라 패드립이라고? 패드립 친 게 그게 아니라 나한테 뭐 뭐야 특정성이 딱 있는 전 여친 언급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성매매 했네 어쩌네 하면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거기다 욕까지 섞어서 했으니까 그건 통매음으로 통매음 아닌가? 모르죠 그건 일단 명예훼손보다는 통매음으로 갈 것 같은데 그치 서로 통매매라고 마지막에 여성만 합의 안 하면 안 해주면 되지 큰일 났네 정말 저거 통매음은 합의 안 해주면 매달비로 어째 저 돈 갚노 그 맞지? 그치? 안 그래도 지금 비 맞고 10만 원만 떼알배하고 있네 인마 너 무슨 일 하는데? 나 용접하지 오기나 씨발 용접 씨발 아니 용접하는데 왜 배달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병신년아 그럼 너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딸배를 갑자기 욕을 해 그러니까 아 너 아까 CT 얘기 이 새끼는 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사람 비하하면서 자기 자신을 숭고하다고 생각하나? 또 왜 내한테 놀리냐? 시발려나 긴장한테 놀려 이 새끼야 시발 시발 그거 진짜 너 진짜 얼굴 붉고붉고 하네 시발 까마 아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야 그러면 저기 나 나중에 그 마 주전자거리나 오는데 아 근데 치이가 근데 나 나중에 그 키링 지금 약간 떨어지락 말랑하는데 너한테 가지고 가면 너가 용접해주냐? 어 키링? 어 키링 쇠가 지금 내가 저번에 너무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떨어지락 말랑하고 있어 그 쇠붙이 떨어지면 너가 좀 용접 좀 해줘 어 그럼 우리 회사 주소로 보내놔 어 알았어 용접해줘 어 아 알았어 딘장아 니는 씨발놈 옆에서 왜 이렇게 빠개냐? 아 웃는 것도 안 돼요? 어 시희가 아... 냄비 손잡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너가 해줄 수 있어? 냄비가 저 새끼 주전자 임마 아니 냄비 손잡이랑 이렇게 냄비랑 떨어질랑 말랑 하는 것도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용접 돈 많이 벌지 않나? 돈 많이 벌지 아니 못 벌죠 아? 한 달에 얼마 버는데? 내가 한 320? 320 많이 버네 너 여자친구 있냐 치희가? 아니 없어 씨발 있겠냐 있겠냐라고? 그래 목소리가 존나 비호감 목소리 존나 비호감이야 너 아니 175에 120kg만 말 다 했지 오 새끼 이걸 저 외우고 있네 채팅창이 쳐 적어놨네 계속. 아니 나보다 키가 작은데 나보다 10kg가 더 나간다고? 왜 너 근데 살 좀 빼야 돼 그래 너 진짜 빼야겠다 나보다 키도 작은데 내랑 다이어트 하러 갈래 니 개소리야 개소리냐고 그래 니도 한국어 못 알아듣나 시희가 아.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 알았다 아 재밌었다 얘들아 어? 어 고쳐 맞아 꺼져라고 씨발놈아 예의 끝까지 가는 데는 예의는 지켜가라 씨발놈아 닥치라 이 씨발놈아 내가 방금 뒷편 들어서 내가 욕을 듣고 있나 또 그래 수고해 꺼져 꺼져라 하지 마라 꺼져